요즘에는 암진단비도 좋지만 암진단비보다 통원하는 시대예요. 암통원비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호망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요즘에는 암보험, 암진단비 거의 보통 2천만에서 5천만원 정도, 물론 많은 분들은 1억 이상 가입이 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자, 진단비도 있으면 좋아요. 물론 진단서에 질병 분류코드 C06에서부터 C99까지 암진단 분류코드가 있으면 일반암이나 소외감, 유사암에서 진단비가 나오는데요. 물론 암 진단비도 좋지만 요즘에는 암 통원비를 많이 가입을 한다는 거죠. 자, 참고로 저희 아버지도 7년 전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는데 3, 4일 입원 수술하고 바로 통원 치료를 하더라고요. 자, 요즘에는 의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수술 이후에 암 통원을 많이 하는데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통원 치료할 때 뭐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택시 아니면 자가용으로 통원 치료를 하면 좋은데 저기 멀리 지방에 계신 분들은 뭐 SRT나 KTS 기차를 타고 또 왕복 기차 타면 몇십만 원 나올 수가 있겠지만 도중에 또 밥값과 또 중간에 내렸을 때 버스비나 대중교통비 택시 요금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통비가 많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밥값 포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비 통원 시에는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겠지만 교통비나 밥값은 매우 만만치 않게 들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암통원비를 많이 가입을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저 보호망은 두 가지 플랜을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A사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출시가 되는데 단돈 만원, 표준형은 만원, 유병자, 335 보험, 간편보험에서는 최저 2만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암통원 시에 최대 60만원, 무제한, 횟수 제한 없이 6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A사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B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암통원 시에는 무려 52만원 가입을 할 수 있는 B사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 보호망이 A사와 B사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A사 만원, B사 2, 3만원대 같이 가입을 하면 거의 3만원에서 4만원 중반 사이로 일단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A사 같은 경우는 60만원 무제한, B사 같은 경우는요 연간 30일 횟수로 일단은 52만원, 두 개 같이 가입하면 112만원으로 3, 4만원대로 저렴하게 가입이 되다 보니까 암 통원 시에 무려 112만원 매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암 통원 밀당 하나 준비해 주셔도 나중에 표적치료나 항암치료 했을 때 좀 이렇게 여유롭게 교통비 부담 없이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막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